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가왕 조용필이 정규 20집 음반을 냈습니다. 그 나이에 다 은퇴하는 나이인데 또다시 도전을 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지금 음원 차트에서 다 상위의 랭크가 돼 있고 또 세대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은 70대 나이지만 지금의 트렌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이번 음반은 메시지를 담았는데 조용필 씨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앨범이 특별히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기성세대로 살고 있는 자기가 응원을 하고 싶다.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잘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 나오는 가사도 일종의 말이라고 본다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은 죽기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조심할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무심코 내뱉는 말, 별 뜻 없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무심코 내뱉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그 습관이죠. 늘 어떤 사람은 한숨 쉬며 얘기를 하면 그것도 습관이고 톤을 좀 높여서 얘기하는 것도 습관이고 늘 욕설을 담고 얘기를 해야만 얘기가 된다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 버릇이라고 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이 말 버릇, 말 습관을 잘 들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거 고칠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습관은 바꿔보려고 하면서 내 말 습관, 내가 말하는 버릇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오늘 저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말버릇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25살에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을 때 그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언젠가 이 아수르로부터 조국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거대한 아수르에게 독립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독립을 확신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앗수르가 이 소식을 알고 먼저 남유다를 침공해서 결국 유다 왕궁은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영토도 다 뺏기고 재산도 다 뺏깁니다. 겨우 예루살렘 하나만 건지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받았을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명이 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최고의 의학과 의사가 달려들었지만 고치지를 못합니다. 눈에 띄게 피부가 파괴되고 누가 봐도 곧 그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병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얻은 피로에 또 전쟁의 패배로 인한 충격까지 이것저것 겹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누워서 서서히 죽음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나는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생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곧 죽을 테니 빨리 후계자를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는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런 섭섭함, 또 원망,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뭘 하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히스기야는 갑자기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묵묵히 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통곡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신앙과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섭섭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절절히 하나님께 털어놓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든지 하나님은 더 이상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막 왕궁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얼른 다시 되돌아가 왕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3일 안에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너의 생명을 내가 15년 더 살도록 연장할 것이다. 이사야가 급히 왕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왕의 환부에 바르게 해서 피부가 회복되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예요.
무화과가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리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통보받았던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걸까? 그 힌트가 오늘 2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통곡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과 좌절의 또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벽을 보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불렀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없는 자세죠. 전 하나님이 바로 이 장면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말의 버릇이 들어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의 원망과 섭섭함과 분노와 슬픈 감정이 올라오거든 우리는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말 버릇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은 그걸 쏟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미칠 것 같고 내 마음이 억울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는데 이거 누구에게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쏟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때 그 감정을 대개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시원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시원한데 상대가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상태로 쏟아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요지는 상대에게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하려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또 내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전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금 왜 내 마음이 그런지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흥분하거나 또는 뭐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 되는 대로 말해, 되는 대로. 막 되는 대로 말하면 그거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소설가 김영하 씨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쓰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짜증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운해도 짜증나, 억울해도 짜증나, 속상해도 짜증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상대의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게 하면서 결국은 말을 꺼내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정확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의 빅토르 해리스라고 하는 교수가 2022년도에 사회정서 능력 발달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많은 사회 구성원들 중에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나 성적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자기의 감정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3단계를 말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불안한지, 열등한지, 조급한지, 두려운지 이걸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왜 지금 그런지를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조절할 건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 상대는 어떻겠구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회 구성원이 될 때 그 사람이 세상 사는 구성원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 감정이 막 격하게 올라오고 이걸 막 쏟아내고 싶을 때 그때 자기의 감정을 먼저 제대로 보고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인한테는 아, 내가 뭐 내 마음이 좀 그렇다고 이걸 타인한테 이렇게 쏟아낼 필요 없지.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억누르면 풍선을 여기 누르면 여기가 삐죽 나오는 것처럼 타인에게 쏟아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기 자신의 욕구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막 감정이 그럴 때 타인에게 쏟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거나 뭐 쇼핑 중독을 하거나 막 그러는 거 다 뭐예요? 일종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에게도 못하고 자신에게도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학대하게 되니까 그 방법이 없느냐? 있지요. 우린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을 때 기도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위로도 하시고 내 마음에 격려도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지금 연세가 좀 많이 되셔서 좀 옛날 일인데 두 분 다 신실한 집사님 부부신데 살다 보니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예 뭐 공부나 성적이 뭘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좀 관대해요.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은 좀 그런 스타일이고 아내는 반대예요. 지금 공부 못하면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당장 이번에 중간고사 평균 90점 못 넘으면 이거 뭐 대학도 못 가는 거니까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주 부딪혀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부딪히다가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협조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그럼 당신이 애들 키워보라고, 그리고 그날 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좀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집을 막상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빈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홧김에 나와서 갈 데가 없어 교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속상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요?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철이 없을까요? 그리고 애들은 왜 내 마음 몰라줄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신의 그동안에 속상했던 거, 마음의 상처들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두런두런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당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자기의 독백을 쏟아내니까 마음이 어느덧 고요해지고 세상도 조용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문득 자기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꿈이 많았던 학생이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는 꿈이 있었고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상 부모님이 대학 보낼 능력이 안 돼서 꿈을 접었어요. 꿈 많은 학창시절에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한 그때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런 자기의 삶이 이렇게 지나간 삶이 다시 추억이 되면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무개야, 네가 못 이룬 꿈을 네 자녀들에게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살고 싶었던 네 꿈을 네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주는 것으로 투영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자신 속에 그 쓴뿌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자녀들에게 집착했던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한 과거의 꿈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가출은 하룻밤 사이에 끝나고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날부터 이분은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이루라고 강요하지 말고 얘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 믿고 맡기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남매였는데 둘 다 잘 컸어요. 아들은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따님은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고 이 부부는 80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밀려오십니까? 그때 내 속을 풀 사람을 찾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일단 하나님을 만날 곳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고통의 마음을 토해내 보십시오.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런 말버릇을 여러분이 가지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뛰어나도록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통곡의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도 통곡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역전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를 건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한국 교회가 이 통곡의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통곡의 기도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통곡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통곡의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통곡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 통곡의 기도를 못 해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못 드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만남의 그런 골방 같은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 통곡할 수 없다면 내가 이 방에 들어가서 나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차 아니어도 좋고 내 뭐 방이어도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만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통곡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기도원도 좋고. 저는 이 경험들을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통곡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곡하는 법을 몰라요. 통곡하며 부르짖는 걸 몰라요. 가장 하나님을 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도, 이 통곡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뒤에
그는 건강을 찾고 나라를 복구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렇게 회복해서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웃나라 바빌론의 사신들이 방문을 합니다. 당시 바빌론은 히스기야처럼 앗수르에 맞서서 독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지의식을 느끼는 히스기야에게 의논도 하고 싶고 또 이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비하면 바벨론은 훨씬 강대국이죠. 이렇게 큰 나라가 사신들을 자기에게 보냈다는 자체에 히스기야는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게 됩니다. 아, 글쎄 모두가 다 나를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실컷 자기가 병나은 이야기를 자랑하더니 갑자기 기왕 오셨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땅은 작지만 여러분 보는 것보다 우리가 강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왕의 금고와 군사시설을 다 개방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 간증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은 원래 좋은 건데 이 간증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히스기야가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병을 고쳐줬다. 간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만 불렀던 그 순수했던 히스기야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바빌론에서 사신들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릎 꿇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신들을 만나서 자기 방식대로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주의 종과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그가 문제가 해결되고 건짐을 받으니까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치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 자기의 능력 때문에 된 걸로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히스기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한 걸음도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세상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지위와 돈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희석이야죠.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세상의 업적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껏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던 이 히스기야 사신들이 돌아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히스기야가 있었던 얘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 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아들 중에 사로잡혀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왕께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 바벨론에게 다 뺏기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도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뺏기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면 당연한 그의 태도가 뭘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교만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때처럼 다시 통곡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19절을 보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사는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 하셨으니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렇게 무심한 태도를 보여요.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나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했으니 다행 아니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 정확히 11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자기가 회개하고 통곡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진실된 통곡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역사도 바꾸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의 자랑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왕궁을 오히려 망하게 합니다. 병에 걸릴 때만 해도 하나님께 겸손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랑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던 히스기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준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늘 흔들리는 존재들이에요. 아프면, 경제적으로 힘들면, 억울하면 우리 인생은 늘 흔들려요. 그런 세상의 상황의 바람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거룩한 말버릇, 말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 입술을 열어놓으면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정말 내가 잘 되려면 내 입술의 버릇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내가 내뱉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겸손하고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버릇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익숙한 버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꼭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요.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겸손과 감사의 말을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가장 인생의 낭떠러지에 놓였던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버릇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그 말버릇,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하찮은 말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말, 세상을 개혁하는 말,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 그 사람 만나면 상처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우울한 얘기, 힘든 얘기,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소망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변질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겸손과 감사의 버릇을 만드셔서 여러분 말 한 대로 그 씨가 자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